이제 뜨거운 여름이 이제 되면서 이제 꽃도 꽃인데, 저 오늘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임만, 그러니까 그 관엽식물처럼 수국을 만약에 키운다 치면, 이런 타입은 어떠신지 싶어서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 붉은색 잎이 이제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안쪽에 이제 녹색으로 이렇게 들거든요. 물론 지금 여기 꽃은 좀 작습니다만, 이건 관엽식물로 그좀폼 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한번 들고 왔습니다. 저는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그 관엽식물류로 만약에 가져간다면 이것을 그래도 1등으로 한번 칠수 있지 않을까 좀 싶어서 그래서 지금 그리고 사실 얘를 지금 이용을 해가지고 교배를 하면 그러면은 잎이 굉장히 멋진 애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이 친구가 몇 번이냐면 둘둘 공 하나 구호 둘둘 공 하나 구호인데요. 그 이게 저는 잎용으로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이 친구 한번 가져와 봤고요. 이 친구도 지금 이제 이 친구는 살짝 그것보다 못하지만은 그 잎이 굉장히 이제 저 가죽처럼 레더리 하고요. 그리고 이게 저 굉장히 붉어 가지고 상당히 그 강한 부분이 있어서 말이죠. 이 친구는 D 둘둘 0727 0727인데요. 입이 상당히 강한 부분이어서 그래서 이 친구를 추천합니다. 모본이나 그 부본으로 한번 모본으로 이용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. 이 친구 지금 이제 저 드디어 아주 작아 가지고 그 꽃이 피는데 이 친구도 이제 저 부모본으로 한번 이용을 해볼 법하지 않나 싶어요. 이게 굉장히 그 작은 그 계통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이 친구는 둘둘 0761 둘둘 0761인데요. 한번 이용해 볼 법합니다. 잎이 예쁜 걸로 이 친구도 그 자리를 좀 잡네요. 지금 이게 붉은색이 이렇게 들어오죠? 벌써 이렇게 붉은색이 들어오는데 둘둘 0779 0779 이제 꽃이 조금 이제 그 예쁘진 않는데 둘둘 0779 입에 아까 거보다는 좀 못하네. 둘둘 0779는 조금 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. 지금 간혹 지금 이런 친구들이 잡히는데요. 벌써 낙엽이 이게 이제 굉장히 낙엽이 들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친구는 둘둘 0797이구나. 0797. 상당히 짱짱하게 이제 꽃이 안 피신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근데 아까 제일 처음 거보다는 많이 못하네요. 이 친구도 입에 지금 이제 야 이런 친구들이 또 많이 잡히네. 이 친구는 지금 몇 번이지? 이 친구는 둘둘 0833 이고요. 지금 입에 이렇게 낙엽이 예쁘게 들고, 그리고 이제 꽃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피는 이런 친구들을 모부분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. 다른 것과 비교를 해보면요. 차이가 크죠. 지금 이런 친구들이 일반적이거든요.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입이
얼마나 예쁩니까? 날카롭고 지금 그래서 굉장히 멋지다는 거죠. 지금 이 친구도 지금 그런 류에 들어가네요. 둘둘 0536 둘둘 0536인데요. 지금 이렇게 짱짱하네. 입이 굉장히 예쁘다 하는 거예요. 꽃이 지금 좀 아닌데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이런 애들만 지금 모아가지고 따로 모아가지고 좀 한번 관리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.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입에 지금 거치가 생긴 친구가 하나 있어요. 얘도 좀 굉장히 특이한데요. 지금 이제 이 친구는 지금 올해 나온 애들구나. 23048이 23048인데 지금 거치가 지금 입에 있어서 그래서 꽃이 좀 별로 이렇게 그 썩 좋은 편은 아니긴 해도 이 친구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요. 그래서 23048이 상당히 그 입이 특이한 편입니다. 입이 특이한 걸로 이렇게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네, 이상 안태호였습니다.